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7월 5일이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의 그 기념일이었어요. 예전에 몇년 전까지는 대축일이었는데 이게 그 9월 20일에 백삼위 순두성인 동반 대축일이 같이 있어가지고 한 분만 대축일 두번 지내는 게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념일로 7월 5일을 기념일로 내렸어.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하고 이제 가경자 최양화 토마스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200주년이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톨릭에서 특별히 희년이 선포가 돼 있어요. 희년이 선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준비한 주제예요. 그 한국인 최초의 가톨릭 사제가 그두 분이거든. 그두 분이 어떻게 사제가 됐는지 약간 그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PPT 한번 보자면, 자, 근데 사제는 두 명인데, 자, 신학생은 세 명이에요. 한국인 최초의 신학생이 3명. 자, 왜 3명이 됐냐? 원래 3명이 같이 뽑혔어. 3명이 같이 뽑혀서 같이 유학을 갔는데, 한 분은 거기서 그 전염병으로, 그 열대 지역에서 자주 걸릴 수 있는 그 말라리아로 이게 선종, 돌아가셨어. 그래서 두 분만 소풍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래서 2021년은 1821년생인 이두 분의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특별 희년이 선포가 돼 있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한 분이 선종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신자인 관계로, 아무래도 이번 컨텐츠는 가톨릭 이주 관점에서 제작이 돼 있고요. 관련된 전문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컨텐츠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정독을 하고 싶을 때는 그 유튜브 영상에서 뭐 일시정지를 쓰면 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유튜브 영상 챕터를 내가 항상 적어두니까 그 챕터에 적혀 있는 그 타임 스탬프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최초의 가톨릭 신학생 세 분이 누가 있냐면, 일단 1820년생으로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홍성 출신이었고, 이제 1836년에 이제 그 가톨릭 신학생 1, 2, 3호로 선발이 됐는데, 함께 마카오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말라리아로 선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경자 최양화 토마스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이 생일은 빨라. 생일은 빠른데 이제 사제 소품은 조금 늦어요. 그리고 그 부친이 성 최경화 프란치스코 성인인데, 내가 다니는, 아니다, 이것까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최경화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그 주보 성인 성당이 있어. 그리고 이제 모친이 순교 복자세요. 이분은 그 이성녀 마리아 복자신데, 이분은 왜 아직 성인이 같은 해에 순교했어. 기해년 바뀔 때 같이 순교했는데 왜 복자냐면요, 그 원래 이제 두 분이 잡혔을 때그두 분이 잡혔을 때 이제 한 분은 이제 최경화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게 참수형으로 순교를 한게 아니라 옥사를 했어요. 옥사를 했고, 그래서 남편이 옥사하고 갓난아기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갓난아기가 있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흔들렸대. 그래서 잠깐 감옥을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 처음에 15개 안 됐어. 그러다가 2014년에 이게 함께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15개 됐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모방 신부님도 한국 성인이 됐어요. 프랑스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한국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생을 선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제서품을 같이 받아. 그렇고, 자,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 출생은 당진에서 있는데, 이제 박해로 인해서 이제 그 은희공소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미리네 성지 쪽 있는 공소인데, 여기는 그 여러분들 그 용인하면 그뭐 죽전 뭐 수지 아니면 뭐 기흥 신간 뭐 이런 데가 서울에서 가깝지. 근데 용인 중심지는 원래 용인 처인구예요. 근데 이제 용인 처인구가 되게 넓어. 근데 이 은희공소가 내가 알기로 옛날에는 안성이었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안성이었는데 그 이제 원래 행정구역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용인시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가 그 사실 가는 거는 안성 시내에서 가는 게좀더 편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친이 이제 이분도 기해년에 순교해서 성인이 된 김재준 이냐시오 성인이 있어요. 그리고 모친이 이제 고 우르슬라 자매님 계시고. 그리고 이분은 사제서품을 좀 빨리 받았어. 빨리 받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우리나라에 왔다가 순교를 했죠. 그렇게 됐고.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이름. 그 피에르 필리버 맞나? 피에르 필리베 모방. 프랑스 이렇게 있나?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모방신부의 프로필을 좀 잠깐 보는 이유는 이 신학생 세 분의 양성했던 신부님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 출생이고, 노르망디 출신이고, 이제 유아 세례, 세례명이 피에르고, 그 다음에 이제 1829년에 서품을 받아서, 이때 서품을 받고, 1831년에 파리 외방정교회를 입회를 하게 돼요. 이게 파리 외방정교회가 그 프랑스에 해외 사목하는 신부님들의 그 수도예요. 약간 수도의 뭐 전교회. 그래가지고 그 해외 선교를 하는 분들인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우리나라 신부님들도 해외 선교하는 분들이 있지. 근데 이분들이 되게 세계 곳곳으로 많이 그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파리 외방 정교회에 그 약간 이제 동아시아 쪽그 일종의 지부 본부 뭐 이런 데가 마카오에 있었어.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마카오, 청나라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사목한 이력으로 한문을 쓸줄 알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왔으니까 한국어도 잘하겠죠. 그리고 이제 1835년에 조선 헌종이 즉위한 해에 조선에 입국을 해서 사목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조선 첫 교구장이었던 브리기에르 주교님이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주교님은 입국하기 전에 선종을 하세요. 그 오다가 쓰러지셨어. 그래서 이제 주교님이 이때 돌아가시고 그 뭐냐 이제 보좌로 함께 오게 됐던 이 신부님 혼자
입국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조선인 안내객들이 있었겠지. 그 이때 모방신부님을 우리나라를 데리고 왔던 평신도가 그 유명한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에요. 정화상 바오로 성인,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의 조카, 그리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아들이야. 응. 자, 근데요, 그래서 이제 헌종 2년에 그 서울에서 한국인 신학생 3명을 여기서 선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파리 외방 전교회에서 그 신부님들의 전통이 뭐냐면, 선교만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선교 지역의 신자들을 추가로 양성을 하는 거예요. 신학생으로 선발을 한 다음에 이제 방인 사제, 그 지역 사제를 양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이 스스로 클수 있게. 그래서 이제 양성하는 게 전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교구가 따로 이제 우리나라의 단독 교구가 설정된 이상,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학생을 뽑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양성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 모방 신부님은 교구장 대리였기 때문에, 교구장 대리로서 이 역할을 해낸 거지. 근데 자, 그 이제 신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해야 하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 그때 주교님이 없었기 때문에 서품 미사를 집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오로 보내게 돼. 마카오로 보내게 돼가지고, 이번에도 정화상 바오로 형제님이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때 정화상 바오로 성인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조선 입국을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신부님, 자크 오너레 샤스탕, 야고보 신부님을 모시고 이제 교대를 해요. 안내 교대를 하고 입국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로랑 주제프 마르위스 앵베르 주교님이 또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첫 번째 교구장이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교구장이 선임이 됐겠죠? 다음 교구장이 임명이 돼가지고, 주교 서품이 된 다음에 그 교구장에 선임이 돼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입국을 해요. 또 육로로 입국을 간다, 이분도. 이분도 육로 입국을 성공을 해. 자, 그런데 2년 뒤에 기인연 박해가 일어나요. 1839년에. 그러니까 그거야. 상시 박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니까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 그래서 이 정화상 바오르 성인이 이들을 이제 안내를 하는데, 이분이 진짜 이제 대단한 성인 중에 한 명이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2급이야. 그러니까 순교한 사제들 중에 대표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된 거고, 순교한 평신도 대표로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된 거야.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주 정씨 집안이 그 유명한 다산의 집안이잖아. 그 정씨 사형제가 있어요. 첫째인 정약현은 아예 가톨릭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둘째인 정약전이랑 넷째인 정약종은 뭐냐, 배교하겠다 해가지고 신유년 박해 때그 남해안으로 귀향을 가요. 이제 다산 강진으로 가고, 이제 정약전은 아마 흑산도 귀향 가서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뭐 어쨌든 둘다먼 바다로 귀향을 가서
다사는 18년 만에 이제 풀려나서 그 저기 능내역 있죠? 저기 남양주에 글로 돌아와서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집안은 1960년대까지 나수정씨 족보에 기재되지 못해요. 사교를 죽음의 종교 사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족보에서 빼버린 거야. 근데 사실 그럴만도 해요. 왜냐면 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의 그 남매들이 다 순교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가 끊기거든. 대신에 이쪽 대를 나중에 그 다산의 자손들이 같이 이어가요. 그러니까 이쪽 집안의 그 정약종 복자의 그 제사를 다산 집안에서 지내. 다산의 후예들이.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랑 정철상 가롤로 복자는요, 이제 그 맏아들이에요. 이 두 분은 신유년에 순교를 해. 신유년에 그 순교를 하고 두 분 다 시복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그때 이제 신유년 때는 어렸다는 이유로 살아남아요. 어렸다는 이유로 살아남는데 그 이후 이제 모친이랑 여동생을 데리고 재기를 하지. 재기를 해서 이제 그 다시 그 교구를 위해서 활동을 해서 교황청에 성직자 영입 청원서를 보내요. 직접 교황청에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 북경 교구 주교한테 편지를 전달을 해. 그리고 이 주교가 이걸 보고 아 이거는 교황청에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러니까 원래는 북경교구에다가 신부님을 보내달라고도 한 거야. 그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처럼 그랬는데 그 유방제 신부님이 이제 들어오기는 했어, 중국인 신부로. 근데 당시 청나라도 청나라도 가톨릭 포교가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보내는데 좀 제한이 있었는데, 그래서 북경에서도 보내주긴 좀 힘들다 해서 그러면 교황청에 얘기를 해서 좀 더 폭넓게 와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자 해서 이제 교황청에서 1831년 9월 9일에 교구를 설정을 해줘요. 이제 중국의 북경 교구에서 분리를 시켜줘. 자, 그래서 이제 조선교구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방제 신부님이 들어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들어는 와 있었지만 이제 그 모방 신부님이 입국을 하면서 그 이제 귀국을 하게 된 거야. 이것 때문에 귀국을 하게 돼 가지고 그 그래서 이때 그 유방제 신부님의 그 귀국길에 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이 신학생들을 같이 데리고 가게 된 거야. 마침 그냥 가는 길에 데려다 줘라 해가지고 그 유방제 신부님은 북경까지 귀국을 하고 그 북경까지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고 그 이제 압록강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던 샤스탕 신부님은 정화상 바오로 성인하고 같이 귀국해. 같이 입국해. 그런 식으로 이제 일행이 교대가 돼.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앵베르 주교님이 또 입국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앵베르 주교님도 그거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신학생 세 명이 마카오에 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 자, 그래서 그 뭐냐 마카오에 있는 신학생들은 이렇게 교구가 재건돼 있으니까 빨리 서품 받아서 그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그런데
비행연의 바퀴가 일어나죠. 어쨌든 이때 그래도 나름 선교가 다시 열심히 이루어져가지고 신자가 만 명대까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앵베르 주교님이 정화상 바오르 성인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형제님은 여태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혹시 사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냐? 해가지고 이 정화상 바오르 성인도 그러니까 이때 이미 30대였던 거야. 맞나? 이때 이미 40대였다. 이때 이미 40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앵베르 주교님한테 사제 양성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사제 양성 교육을 받는데 그 사제 양성 교육을 받는데 이게 그 기해년에 정화상 바오르 성인의 가족들이 함께 잡혀. 그래서 잡혀가지고요. 일단 이제 정화상 바오르 성인은 그 중국 압록강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는 그게 밝혀지면서 이제 중죄인이 돼가지고 세남터에서 처형이 되지. 세남터에서 처형이 되는데 이제 모친 유체칠리아 성녀가 이제 화상 바오르 성인이 처형되고 두달 뒤에 옥사를 해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정정의 엘리사벳 성인도 처형돼서 순교를 하죠. 그래서 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누 복자의 집안은요, 복자가 두 분에 성인이 세 분이야. 하여간 다산의 집안은 대단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싹 순교하니까 이제 대가 끊긴 거지. 그래서 이제 마카오로 이제 신학생들을 가는데, 그래서 청나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중국인 안내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 북경을 거쳐 남경을 거쳐 쭉쭉쭉쭉 걸어가지고 마카오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에 출발해서 6월까지. 사실 조선을 빠져나가는 건한달 만에 빠져나가는데 중국에서 이제 반년을 걸은 거야. 그게 훨씬 더 오래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보통 서울에서 북경까지의 거리하고 북경에서 남경까지의 거리하고 남경에서 마카오까지 거리 그렇게 딱 3등분이 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해 소요시간이.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카오까지 걸어가요. 마카오로 간 이유가 있어요. 마카오는요, 명나라 때부터 포르투갈의 영구 임대 영지였던 거야. 그래서 마카오는 지금도 그 중국의 자치 지역이에요. 홍콩처럼. 근데 아무래도 아편전쟁 전후의 시국이다 보니까 청이 가톨릭에 대해서 좀 약간 방해를 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제2차 아편전쟁 때 태평천국의 난도 좀 있어서 그러긴 한데 그 태평천국의 난은 나중에 최영업 신부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일이라 여기서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파리해방 전교회의 이제 동아시아 선교하는 장소가 마카오에 있었던 거야. 이때는 마카오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원래는 이름이 김지식이었는데 이름을 김대건으로 바꿨다 그래요. 그렇고 이제 마카오에 당시 그 홍콩 옆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편 문제가 좀그 컸던 거지. 그때 이제 그 광저우 그 근처가 이제 광저우죠. 그런 이제 아편 문제가 제일 심했던 지역이라 그때 임칙서가 이제 광저우로 파견이 되잖아. 약간 그거랑 이제 역사의 흐름이 겹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편 전쟁과 관련해서 밀란이 자주 일어나는 데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포르투갈의 임대 영지였다 보니 아무래도 그 현지 중국인들의 밀란 이런 게좀 있었겠지. 그래서 그 마카오를 피해서 한동안 마닐라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닐라가 그 당시에는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이제 미국 식민지로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도미니코 수도의 시설을 빌려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돼. 수업을 중단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밀란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아편 전쟁 이런 것도 겹치면서 그 계속 전쟁 때문에 막 피난 가고 그래서 수업이 자주 중단이 됐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하필 열대 지역에서 그렇게 이동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열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라리아 백신이 있죠. 말라리아 예방 접종을 해요. 근데 이제 1837년에 그 말라리아로 인해서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학생이 선종을 하게 돼요. 결국 전염병으로 선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1차 아편전쟁, 이 당시에, 이때 영국이 청나라를 이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프랑스에 장 바티스트 세실이라는 해군 제독이 있어요. 이 제독이 함대로 그 함대를 한번 자기는 좀 조선에 갔다 와 보고 싶은 거야. 이 기회에 그 청나라하고도 통상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한번 조선하고도 통상을 해볼까 했는데 이게 이때 조선 입국을 시도를 하는데 이때 생각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입국 계획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때 신학생들은 그 한번 조선에 입국 해가지고 이 기회에 그 조선으로 이제 그 가기로 했던 신부님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대원 신부님이랑 최양업 신부님의 스승 신부님이 그 메스트르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그 마에스트로. 메스트로 신부님이 있는데 그 신부님도 결국 나중에는 조선에 오기는 해요. 조선에서 선교하다가 그 돌아가시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신부님이랑 원래 같이 오려고 했다가 이제 못 오게 되지. 다른 신부님은. 자, 그런데. 근데 아마 이 제1차 아편전쟁이 기에바케 이후에 일어났던 전쟁이야. 그러니 기에바케 직후 아편전쟁 시대 때 조선에 입국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몰라. 이때 세실 제독이 뭐 조선이랑 통상에 성공을 하면 그랬으면 아마도 아무래도 이제 그 가톨릭 선교에 있어서 이제 좀 제약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때 실패해가지고 한 40여 년을 더 기다리게 돼요. 한 50년 더 기다리게 돼. 자유로운 포교까지는. 50년을 더 기다려야 됐고. 그래서 근데 때마침 이게 그 조선에서 소식이 좀 들려왔던 게 뭔가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기해년 밖의 소식이. 그래서 이제 이 기회에 한번 프랑스 함선을 타고 조선에 가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된 거야. 그래서 이제 김대관 신부님이 혼자 이때 신학생 신분으로 혼자 입국을 시도를 했는데 그 이때 그 실패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려고 했는데 그 말은 조선말을 하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버선이 중국 버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옷 의상 선택을 잘못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잡혔다면 그 뭐냐 임무 달성을 못하고 죽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약간 그 이제 프랑스 파리 외방정교회에서 지원해준 지원금 그러니까 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었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이 의주성 1차 입국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압록강을 한번 건너요. 건너는데 이 여기서 결국 그 1차 시도를 실패하고 다시 압록강을 건너서 그 중국으로 그 돌아가죠. 중국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기해박해로 인해서 조선에 있던 신부님 두 분이랑 주교님 한 분이 이미 순교를 한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힘들었던 거지. 참고로 그 기해년 박해 때요. 그 뭐냐? 기해년 박해 때그 뭐냐? 그 김제준 이냐시오 성인,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 그다음에 이성년 마리아 목자 등두 신학생의 부친들은 다 순교하고 그리고 뭐냐? 김대건 신부님의 어머님은 걸인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두 집안은 그렇게 대가 끊겼다 그래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844년에 그 중국에서 그 중국 그 만주에서 이제 부재 서품을 받아요. 이때 그 부재 서품을 그 이제 중국에서 받는데 이때 이제 페르울 주교님이 입국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그 교구장이 집전을 해서 서품을 줬다 그래.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주교님을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재 서품 받고 나서 다시 입국을 시도하게 되지.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죠? 의주성 1차 시도 실패. 그래서 압록강 쪽이 실패하니까 이제 다음 시도를요. 저기 두만강 쪽으로 그 온성 경원 그 함경도 경원 쪽으로 입국을 하려고 한 거야. 그 중국의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훈춘으로 입국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훈춘 쪽이 그 뭐냐 조선 그 조선 상인들이 그 무역차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각자 그 이제 붉은색 주머니로 신자라는 거를 자기들끼리 알리는 그이 신호가 있었다 그래요. 그 식표가 있었다 그래. 그 이제 비밀 식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알아가지고 그 서로 연락이 된 거야. 그 연락이 됐는데 그 조선에서 온그 신자 상인이 하는 말이 일단은 국경 경계도 빡세고 국경 경계는 빡센 건 맞아. 근데 그 함경도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위험하다는 거야. 국경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거리가 짧은 의주성이 낫다. 그걸 알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부재 서품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그 정화상 바오로 성인이 그 신부님들을 모셔오던 그 압록강 그 경로가요.
다 봉쇄가 돼버린 거야. 기해년 이후에. 기해년 이후에 그 순원왕후에 의해서, 그때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 순원왕 대왕 대비 순원왕후가 국경을 봉쇄해라, 그 통행증 제도 이런 거 해라 해가지고 다 막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순원왕후가, 순원왕후의 그 능은 저기 뭐냐, 그 강남에 그 헌능하고 인능 있죠. 그 국가정보원 옆에 그 인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순원왕후가 그때 수렴청정을 했던 이유가 헌종이 순원왕후의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효명세자가 유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손자가 즉위를 한 거야. 헌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때 기해박해 때까지는 수렴청정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이 부재서품이 받았을 때는 이제 헌종이 슬슬 친정을 시작했을 때기는 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이라 이때는 이제 그 친정을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의주성 입국으로 다시 이제 세 번째 입국을 시도를 해. 근데 이번에는 성공을 해요. 다만 이때도 원래는 주교님이랑 그 최영업 부제도, 최영업 부제님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 전부 다 경계가 더 삼엄해졌다면서 주교님은 안 될 것 같다. 주교님은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김대건 부제님은 혼자 들어가, 일행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백길로라도 데리러 오겠다 해가지고 일단 서울로 들어와요.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기해년 밖에 때 그 이제 조선 교구 교구청으로 쓰던 집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 복원하고, 그 집 복원하고, 그 거기가 이제 서울 가회동 근처였어요. 그런데 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교님 모셔올 준비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육로는 안 되겠다, 배로 다니자 해가지고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이제 프랑스인 사제들을 이때부터는 배로 모셔오게 돼요. 이때부터 배로 모셔오게 돼. 좀 이제 육로로 갈 때는 그 국경 경비병들의 그 검문이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길로 올 때는 사실 바다가 위험하지. 백길로 올 때는 바다가 제일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잡혀 죽는 것보다는 나았거든. 어쨌든 그래서 헌종 11년에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어부들을 그냥 그 강에서 물고기나 잡던 뱃사공들을 다 뽑은 거야. 근데 이 뱃사공들이 처음에 바다로 나가는지 몰랐대요. 근데 나가는 걸 보니까 어? 여기 바다인데? 해가지고 이제 김부제님이 그 상번 딱 붙여놓고 그 신자들을 뽑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배는 그 수호성인이 보호해 주실 거다 하면서, 그래서 진짜 막 그 서해 바다에 그 폭풍을 견디면서 그래서 상하이까지 가요. 그래도 중간에 이제 중국 상선을 만나가지고 그 중국 상선이 그 이제 조선에서 타고 온 그 배를 뒤에다 묶어주고 그 이제 조선에서 왔던 그 사람들을 이제 큰 배로 옮겨 태워주고 상하이까지 같이 데려다 준 거야. 어쨌든 그래서 상하이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그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사제서품을 받아요. 사제서품을 받고 이제 다블리 주교님이 되는
다블리 신부님이랑 같이 귀국해. 이분도 나중에 성인돼. 그 다블리 주교는 순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 어쨌든 이분은 나중에 주교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입국을 하게 돼. 근데 이때 이제 배 이름을 그 유명한 라파엘호라고 붙여요. 그 항해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 라파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라파엘호를 타고 해서 그 처음에는요 그 산동까지 처음에는 이제 산동까지 이 뭐냐 배를 타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중국의 상선에 딱 묶어가지고 산동까지 좀 데려다 달라 해서 가고 있었어. 근데 역시 폭풍우 때문에 그 중국 상선하고 줄이 끊겨. 그래서 그때부터 라파엘로는 표류를 해요. 표류를 하고 그 폭풍우는 거쳤는데 그냥 대충 이제 방향을 좀 동쪽으로 잡고 이쯤이 한 조선 땅일 것 같다 해서 내렸더니 서울이 여기가 이제 그 뭐냐 한강이 아니고 제주도였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제주도에 잠깐 내렸는데 그 제주도 땅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성지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해요. 나중에 제주도 가면 거기 성지는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배를 움직여가지고 서울로 안 들어가고 금강으로 해가지고 강경포 그 논산에 강경읍이라고 있거든요. 그 육군훈련소 근처에 그 강경이 입항을 해요. 그래서 그 익산에 나바위 성지가 그들이 입국하고 나서 처음 머물렀던 곳이야. 그 나바위 성지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기념을 해서 육군훈련소가 성당 이름이 성 김대건 성당이에요. 육군훈련소의 성당 이름이.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갔다가 일단은 논산으로 입항을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그 익산에서 머물다 이제 육로로 서울로 이동을 해. 그래서 이제 서울에 다시 자리를 잡았고 이때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이 어머님을 만났다 그래요. 드디어 이때 이제 그 은희 공소에서 다행히 거기서 다시 살아남았다고 해. 그래서 그 김대건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전교가 큰 목적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 해외에서 계속 다른 신부님들을 영입을 하기 위한 그런 그 경로를 개척하는 임무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 선교보다는 좀 그 약간 좀 더 큰 일을 맡은 거야.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육로로 입국은 안 되지. 육로로 입국은 안 돼.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와봤는데 조그만 배는 폭풍우에 휩쓸리면 위험해.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을 생각을 하게 돼요. 보다 안전한 입국을 위해서 중국에서 조선을 왔다 갔다 하는 상선을 이용하자. 이 상선을 이용해서 입국을 하자 했는데 그래서 그 황해도까지 나가요. 그 마포에서 황해도 한 백령도? 백령도, 연평도 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거기 이제 조기를 잡으러 왔던 중국 어선에다가 이 지도랑 편지를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중국 상선을 이용을 한 다음에 그 외국 배에서 내리면 그 좀 제약을 좀 덜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황해도 관찰사의 그 황해도 감영에 의해서 거기 이제 병사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체포되고 해주에 있는 황해도 감영으로 이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신문을 거쳐서 서울 포도청으로 이감이 돼. 잡혀온 거야 서울로.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갇혀가지고 신문을 한 40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공판이 40번 이루어진 거야. 공판이 40번 이루어진 건데 그 이게 신문이 그 되게 길었던 이유 중 하나가요, 당시 아편전쟁 당시에 김대건 신부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그 프랑스의 세실 제독이 이때 진짜 조선에 온 거야.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그 이제 이항선이라고 하죠, 그 기해년 박해 때 프랑스인 사제 두 명이랑 주교 한 명이 처형됐다,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 프랑스 사람을 그 우리가 재판해야 되는데 왜 니들이 죽이냐, 약간 그런 식으로 세실 제독이 항의를 하고 가요. 근데 문제는 항의하는 서신을 조정에다 보내놓고서요 조선 조정이 회신을 보내기 전에 그냥 가버린 거야. 조정에서는, 조선 조정에서는 이제 당시 안동겜 씨랑 풍향조 씨랑 그 기싸움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헌종 때는. 그러니까 그 김대관 신부님을 이제 외교관으로 앞에다 세워가지고 그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교섭을 해보자, 프랑스랑 통상을 해보자, 교섭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통상이 됐으면 박해는 끝났겠죠. 그래서 같이 갇혀있던 신자들끼리도 그런 약간 희망을 걸었다고 그래요. 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조선의 중신들 중에서는요 한문,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까지는 할 줄 알았는데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을 세워가지고 그 외교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이제 그 김대관 신부님이 이제 그 뭐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그 이제 가톨릭 신자들한테 좀 유리한 내용으로 교섭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통상을 했었으면 병인 양위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이때 만약에 교섭에 성공을 했으면. 자 그랬는데 세실 제독이 가버리는 바람에 김대관 신부님이 외교관으로 활약할 기회는 없었다고 그래요. 자, 그 이후 최종 선고가 내려져요. 군문휴 수용. 그러니까 이제 조선 조정에게 있어서 그 프랑스 함선이 떠나고 나서 이제 김대관 신부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효수용을 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증인이기 때문에 세남터에서 참수 순교한 다음에, 그래서 원래는 그 세남터에서 참수되면요 사흘 뒤에 그 시신을 찾아가게끔 했는데 이제 김대관 신부님 같은 경우는 외국이랑 교섭을 정부에 허가 없이 교섭을 시도했다는 이 죄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경비병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야, 못 갈 거하게. 근데 이제 40일 뒤에 이민식 빈첸시오라는 형제 한 분이 시신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밤에만 이동해서, 낮에는 산에 숨고 밤에만 이동을 해가지고 그 이제 목이 없는, 그 목이 없는 몸만 딱 이제 미린의 성지로 갖고 와가지고 안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미린의 성지가 그때는 안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인시로 소재가 넘어갔는데 거기가 그 용인이랑 안성 사이에 원래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용인 처인구에서 가면요
그 산길로 넘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좀 가려면 그 안성에서 가는 길이 편해. 안성에서 가는 길이 좀더 편하고, 근데 아마 내가 알기로 그 안성에서 가는 길이 나첫 직장 연수원이 있었던 시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레우 주교님이, 그 다음에 이 1846년, 이 병원년이거든요. 이때의 박해 기록하고 순교자 정리, 이때까지 이거를 정리를 해서 프랑스로 보내요. 이때 이제 프랑스로 보내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이때 병호년 때요, 김대관 신부님이 순교하면서 그때 순교하면서 그 주교님도 한동안 이 서울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제 다시 남부 지역으로 도망을 갔었대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 자, 그 다음. 그러면 그동안 이제 최영업 신부님은, 근데 당신은 부제님이었어요. 최영업 부제님은 이제 김대관 신부님이랑 최영업 신부님의 그 스승인 이 메스트르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입국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이제 파리 외방 정교회 동양 경리부에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동양 경리부가 그 원래 마카오에 있었어. 근데 이게 아편 전쟁 이후 홍콩으로 옮기게 돼요. 홍콩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그 순교자들의 행적을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해. 그때 이제 번역을 해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교황청에 보내려고. 자, 그럼 이제 입국을 준비하다가 이제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아요. 사제 서품을 받고 철종 2년에, 딱 이때 이제 철종이 즉위예요. 철종이 즉위하던 시대인데, 이때 육로로 조선 입국을 성공을 해. 근데 이게 1월에 출발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 혹한기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대요. 엄청나게 춥고 눈이 오는 날이어가지고 그때 압록강을 건넜는데 그 보초들도 없었다 그래. 그래서 조선인 신자들 무난히 그 무사히 만났고, 서울로 올 때까지 그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 그래요. 너무 추울 때여가지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50년부터 이 조선의 남부 지역들의 공소들을 다 걸어 다녔다 그래. 근데 이게 연평균 2,800km를 걸었고, 그거를 11년 6개월 동안 했다는 거야. 2,800km면요, 서울 부산을요 3번 반 왔다 갔다 한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충 한 400km 되잖아요. 그거를 1년에 서울 부산 거리를 엄청난 거지. 근데 그냥 평지로 다닌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위험한 곳에서 안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 사람이다 보니까 조선 지리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이 정말 위험한 지역들만 골라서 다녔대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전 시대의 순교자 관련 기록들도 다 수집을 해. 그리고 이제 스승이었던 메스트르 신부님도 이때 입국을 하고, 그 이후로도
다른 여러 신부님들이 입국을 이분이 이제 주관을 해.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다음 교 페레우 주교님이 이제 선종을 해가지고 다음 교구장인 베르네 주교님이 이때 입국을 해요. 그래서 베르네 주교님은 입국을 한 다음에요. 이제 다블리 신부님한테는 주교품을 줘요. 주교서품을. 교구장 직권으로 이제 주교품을 주고, 그러니까 차기 주교를 준비를 해놓는 거야. 어쨌든 그랬는데, 그 1861년에 과로에다가 장티푸스가 겹쳐가지고 이제 그 남쪽 지역에서 선교를 한 다음에 서울로 잠깐 보고하려고 가는데 문경세제를 넘다가 쓰러져서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주막에서 장티푸스까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지독하게 뭔가 설사를 했나 봐. 근데 그게 장티푸스였다고. 그래서 그 장티푸스 감염으로 선종을 했고, 그래서 장지는 그 원주교구 배론성지 있다 그래. 배론성지가 당시 그 이제 다블리 주교님이 이제 페르우 주교님이랑 입국한 다음에 그 베론성지에다가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진 거야. 베론에서 신학교를 만들고 아예 거기서 전문적으로 신학생을 양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 베론에서 양성했던 신학생들 중에서 신부님이 된 분이 없어요. 왜냐면요, 1866년 그 병인년 대박회 때 이때 다 순교해요. 학교를 폐쇄하고 잠깐 숨었는데도 그때 다 잡혀서 순교해. 그래서 이때 순교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선종을 한 이후에 다음 이제 한국인 제3호 사제가 나올 때까지는 1896년까지 무려 3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35년이나 걸린 이유가 이제 베론 신학교가 폐쇄가 돼가지고, 그 병인년 박해 때 폐쇄가 돼서 그 이후 이제 박해가 풀린 다음에 서울에 신학교가 다시 생겨요. 서울에 신학교가 다시 생겨서 거기서 양성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신부님이 생긴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지방 사목 이런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신자 전산 행정 시스템을 양업 시스템이라 불러요.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백삼위 순교 성인은 주로 기해년 72, 병오년 9위, 그리고 그 병인년 24위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이때 이제 성인이 되는데, 1925년에 일단은 79위가 먼저 시복이 돼요. 왜냐면 병인년 같은 경우는 그 죽은 지 50년 딱 넘어가지고 이때 좀그 너무 빨랐던 거야. 그래서 기해년이랑 병우년까지의 기록은 이제 그 페레오 주교님이 보냈던 이 순교자들 그 기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79위를 먼저 시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때 그 이분들이 이때 다시 복된 거야. 김대관 신부님의 아버님, 최양합 신부님의 아버님, 그리고 정화상 방으로 다산 정약용의 조카. 이때 다시 복돼요. 역시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도. 근데 원래요, 신자가 죽고 나서
그 가경자로 선포되면요, 이제 시복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복 청원을 넣으면요, 일반적으로는 기적심사를 해야 돼요. 근데 순교자들은요, 박해 속에서 영광스럽게 순교한 것 자체를 기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보통 시복 기적 심사를 패스해요. 순교자들은 그래서 보통 순교자들이 성인이 좀 쉽게 돼. 순교한 분들은. 물론 그게 마냥 쉽다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쉽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1968년에는 병인년 때 순교했던 24회가 추가 시복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교황이었던 바오르 6세 성인이 이때 시복을 하고요. 자, 근데 1984년에 이제 이분들이 시성이 돼요. 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1978년에 직접 교황청에 가요. 추기경이. 그래서 그 직접 이때 교황청에 접수되니까 이때 하는 말이, 아마 그때 일본에는 추기경이 없거든요. 아마 없을 거야. 있으면 뭐 그냥 많은 거고.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꽤 그 큰 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김추기경님이 갔다고 하니까 교황청에서도 시간을 내서 따로 만나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성성 장관이었던 팔라치니 추기경님. 그러니까 시성성 장관은 추기경이고요. 차관은 대주교고 차관 보는 주교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기적심사 관면 청원서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원래 순교한 사람들은 이미 복자품에 오를 때 기적심사를 한번 패스를 하기 때문에, 원래 성인품에 가려면 별도의 기적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아마 이때 기적심사가 면제된 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지시를 한 건데, 아마 이때 그것 때문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톨릭 사제가 와서 전파를 하기 전부터 이미 평신도들끼리의 가톨릭 사회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또 이제 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적심사를 또 면제를 해줬다 그래요. 대단하지. 자, 그리고 더 파격적인 거. 원래요, 원래 시복미사랑 시성미사는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만 해야 돼요.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만 해야 되는데, 원칙이었는데 이 원칙이 이때 깨져요. 아비뇽 유수 시대 빼고 성 베드로 성당 이외 장소에서 시상한 게 이게 역대 최초예요. 심지어 서울 여의도에서 했어요. 성당도 아니고 여의도에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교황이 우리나라 이제 가톨릭 전파 200주년 기념으로 기념미사를 이제 우리나라 와서 한 거야. 요한바오로 2세 성인이. 그래서 이제 각종 성지들을 방문을 하고 여의도에서 이제 시성미사를 해요. 그때 생긴 게 여의도 지하벙커예요. 그 여의도 지하벙커, 여의도 환승센터 가면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시성성 장관 추기경이랑 차관 대주교랑 차관보 주교가 좀 서울에서 하는 거를 반대했었다 그래요. 원칙대로 로마에서 해야 된다 하는데, 교황이 와서 교황의 주
그 직권으로 한 거야. 교황이 직권으로 한 거라서 교황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당신들은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성성 장관 안 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성묘사를 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000그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기념 대축일이 9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딱그 주일에 밖에 그 성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평일에도 미사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9월 20일과 관련된 경우는요, 그 이전 주일에 경축 이동을 할수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이 대축일은. 다른 대축일하고는 다르게요, 그전 일요일로 경축 이동을 할수 있어. 그 급이 달라. 그래서 그 굳이 이 9월에 한 이유가 일단은 그 순교 성인이 9월에 제일 많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9월이 순교자 성월이 된 거야. 뭐 그렇다고 하고.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거 2014년 2014년 광화문 광장이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에 왔을 때 이때 내가 8월 16일에 내가 진짜 이날 새벽에 첫차 타고 광화문역 통과한 다음에 그 옆에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걸어가가지고 진짜 여기 내가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 진짜 내가 여기 새벽부터 가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했지. 새벽부터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미사 해가지고 뭐 그랬어요. 새벽부터 가서 여기서 미사 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이때 그 윤지충, 바오로 복자 등 동료 순교자 총 124위가 이때 시복됐고 기념일은 5월 29일이야. 근데 이때는요, 처음 103위 때는 기해년, 병호년, 병인년 때 순교자분들만 조사가 돼서 이제 성인이 된 건데, 이때는요, 다른 여러 시대에 순교했던 여러 순교자들이 다 골고루 조사돼가지고 124위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역시 성 베드로 대성당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 시복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시복하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분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이분 아르헨티나 출신 최초로 남미 출신 교황이고요. 남미 출신 교황이 최초고, 그러니까 보통 거의 대부분의 교황들은 이탈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그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빨리 된것 중에 하나가 동유럽권에서 처음으로 교황이 배출이 된 거였거든. 동유럽권에서 최초 교황이 배출이 된 거였고, 폴란드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아니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성인이 그 교황이 됐고, 그리고 그 2014년에요 아시아 청년대회랑 대한민국 청년대회가 동시에 이 충남권에서 열렸어요. 대전교구에서. 대전교구가 이거를 개최를 했어요. 2014년 대회를. 그래서 그리고 2018년 때 그때 2018년 땐가 아마 2018년일 거야. 그 2018년 때 서울대 교구가 그때 개최한 적이 있지.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그 이제 저기 해미 성지인가? 거기 성지에 그 AYD 청년들하고 KYD 청년들하고 다
거기 섞여가지고 그 거기서 이제 그 청년대회 그 성무승천 대축의 미사를 거기서 집전을 하셨다 그래요. 그 해미성진과 솔메성진과 거기서 그 대정교구 성지에서 거기서 집전을 하시고 거기서 집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온 거야. 그 미사 집전하고 그날 오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침 11시에 이거 미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거 미사 준비 입장을 한다고 그 서울 사람들이 새벽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배치가요. 서울에서 온 사람들 제일 그 광화문 광장부터 제일 앞에 그 뭐냐 지구별로 배치가 됐어요. 그 지구별로 배치가 돼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제일 앞으로 앞에부터 채워서 앉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서울역 쪽에서 걸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세종대로를 통째로 다 메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숭례문까지를. 숭례문도 그 어쨌든 그 서울역부터 거의 그냥 세종대로 그냥 아예 그냥 쭉다 봉쇄하고 거기서 다 일일이 앉아서 거기서 미사를 했다고 보면 돼. 성체훈배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을 거야. 앞에 제대에서 다 전달받아가지고 저기 뒤에까지 가서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미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퇴장하는 순서는 온 순서의 또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인 사람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거의 다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미사하기 전까지 진짜 그냥 지겹도록 그냥 욱죽이도만 하고 앉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미사 끝나고 나서 지방에서 온 사람들 먼저 그러니까 서울역 쪽에서 가까이 앉아 있었던 지방 신자들 먼저 퇴장을 했어요. 빨리 서울역에 기차 타고 가라고. 빨리 기차 타고 가라고. 그 빨리 해산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뒤에서 계속 빠져나가가지고 아니면 옆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거 기념미사 간 이거 시복미사 간다고 그때 그 명찰까지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디 성당 누구 해가지고 진짜 명찰 다 일일이 나왔어. 어쨌든 그래서 신원검사 다 하고 들어갔어요. 아마 그 미사를 아마 KBS 지상파에서 중계를 했나? CPBC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중계가 아니고 KBS 지상파 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마 토요일이라서 아마 그 다음날에 전국노래자랑 했을 거야. 그리고 어차피 전국노래자랑은 녹화잖아. 이건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그렇게 미사를 한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했던 이유가 그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장소가 옛날에 형조가 있었던 데예요. 옛날에 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좌우 포도청이 있어요. 그 우포도청이 지금의 그 교보문고 있죠? 교보문고 광화문점. 거기 있던 자리가 우포도청이었고, 좌포도청이 저기 그 종로 3가역 쪽에 있어요. 종로 3가역 쪽에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의금부. 의금부가 종로 1가 쪽에 있었어. 어쨌든, 그 장소들, 그 터들이 지금 다 성지가 됐어요. 어쨌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은 왜? 복자도 성인도 아닐까? 현재 가경자예요. 그 이유는, 순교자들은 기적심사를 면제를 받을 수 있어, 한 번은. 근데,
증거자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땀의 순교자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순교자로 인정되지 못하셨어. 이분은 순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심사가 좀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 일단 가경자는 되셨거든. 그래서 그 원래 그 124위 순교 복자 할 때요, 최영업 신부님까지 125명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명단을 제출했는데 그때는 이제 최 신부님이 가경자가 안 되신 거야. 근데 나중에 2016년에 가경자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 심사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황청 그 시성성에서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시복이 되면 이제 그 시복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사할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미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분이셔가지고 아마 그냥 로마에서 하실 수도 있어. 아니면 건가? 아니면 시복미사를 그 그때처럼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장지가 있는 뭐 베론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의 고향인 또 저기 홍성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아마 그때 가서 아마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직까지는 가경자신데, 그 아마 그리고 이제 최방제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신학생, 이분 같은 경우는 그쵸, 어릴 때 선종하신 분이어가지고, 사실 어릴 때 선종하신 분 치고는 잘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하지. 일반 신자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최초의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초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이 세 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톨릭의 진짜 역사에 한 획은 그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톨릭 신학생 세 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 조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톨릭 역사와 관련해서는 9월쯤에 그 이번 9월 순교자 성월 때 한번 쫙 몰아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